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서구 동구 출신 국회의원 유기준입니다. 저는 이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합니다. 멸사봉공,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그간 의정활동 등의 경험과 경륜을 힘껏 발휘하고자 합니다. 엉킨 실타래 같은 국정 난맥상을 풀어내고 차기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품격을 지키면서 당을 강하게 이끄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국가의 경제와 안보는 무너지고 민생경제는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습니다. 살기 어려운데 세금은 왜 올리느냐고 아우성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오만함을 심판하고 폭주를 막아낼 대한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위하여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활력이 필요합니다. 황교안 당대표와 함께 새로운 날개로 자유한국당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첫째, 의원총회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원내 지도부와 항상 소통하여 국민의 뜻과 함께하는 원내 대책을, 원내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때로는 전략적으로, 때로는 돌파형 투사가 되어 민심이 바라는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사선 중진 의원의 경륜을 당과 국민 행복을 위해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변호사 출신 사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당 대변인과 최고위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을 위하는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입법을 통한 국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득하고 절감했습니다. 그간 쌓아왔던 입법, 행정, 사법의 경험과 노하우를 당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서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오로지 당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